자,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분기 말에, 그러니까 3월 말쯤에 그 앨범 판매된 게 있어서 그게 이제 2분기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 우리나라 엔터사들의, 그러니까 앨범 판매, 그러니까 수출량이 작년,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 비교해 보면 한 17%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2분기 실적도 기대를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음반 판매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또 해외 공연이든 국내 공연이든 그 공연 순회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랙핑크죠.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리사 양이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는 재계약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그 재계약을 그 발표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벤트 같은 걸 또 감안한다라면 이미 주가는 좀 먼저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한 7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한 8월 중에 한 9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 오늘 관심 정보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블랙핑크 리사 재계약과 관련된 논란은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면서 목표가 9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AI 영상 진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7월 24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장중 23%간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만회를 다 했습니다. 최근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 만회를 했듯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뭐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유상증자 우려감들을 빠르게 좀 해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주 보유 소위 그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없기 때문에 보통 호재로 사용되는 게 많은데, 아마 SK이노베이션이 이전에 한번 그 유상 그 주주 배정 후 유상증자 이런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출렁였다가 다시 한번 바로 주가를 회복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로 이제 돌아온 상황들이고, 여기서 AI 쪽만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추가 상승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그 LG가 엑사원 2.0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버전인데 그 중에서 엑사원 디스커버리 쪽을 좀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신소재 신약 탐색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 분자 구조 등을 합습을 하게 되면서 이 신약 플랫 그 후보물질 개발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활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와 연관시켜서 또 이 의료 쪽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하이버 클로버 X를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클로버 케어컬. 요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의료 복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쪽으로 이제 안부 전화 이런 것들 걸어서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부산을 포함한 지자체 50곳 그리고 전국 이제 의료 복지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쪽 보게 되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LG, 네이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들은 너무나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와 연관돼서 최근에 어쨌든 의료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딥노이드를 좀 소개시켜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 AI 같은 경우는 의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뭐 의료 진단 판도 그리고 질병 조기 진단 솔루션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설정을 했는데 현재 16,000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싸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영상 진단이 다시 부각되면서 딥노이드 관심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1,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